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또 다시 바텀 쪽에서의 주도권, 정확히 얘기해서 유미를 가진 쪽이 게임이 안 터지고 잘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그럼 유미 가진 쪽이 웬만하면 진짜 유리해질 때가 많긴 많은데, 문제는 상대가 D+2 하고 또 속도를 낼 거고, 상체 쪽에서의 2대2 교전도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리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라인전 단계에서 요즘 방어막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화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쪽에서 한번 CC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 봐야겠죠. 캐년이 쑥 움직이는데 노출. 일단 캐년 선수의 갱킹을 점화 바르면서 예. 그러면 성화 방금 없었고요. 예. 예. 서로 약간 교환. 미드 쪽도 약간 드리블 했고요. 비에스타가 슬레 잡기 하는 것처럼. 오! 근데 비에스타! 젤라! 미니언이 있어도 아도 젤라 빠바 탑 젤라! 비에스타! 아니 사기가 쫙쫙 올라갔죠. 누굴 잡았다고 쇼맨에. 와. 얘들아 너 심장이 너무 빨리뛰어. 바이탈 사인이 좋은데요. 손상의 손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맞았습니다. 이거 더가 아직 있고요. 아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어. 와, 이게 방어막도 실풀이었고 아까 한번 딜교환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바텀 쪽 한번 킬각 보나요? 캐년에서 헤일 맞았어요. 와, 와, 확정적으로 예. 이거 뭐 아래쪽 빼서 위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전령 풀어. 이거 자체가 두 번째 전령까지 네. 생각하는 거예요. 오, 근데 구현주 넘기면서 제리 합류 시키고. 근데 이건 오히려 들어가면서 예. 강렬하게. 암살 제리. 와, 깔려 깔려 들어갔다가. 아, 그나마 12 나올. 네. 개념 잡고. 나왔어. 그렇죠. 저게 확 밀린 게 아니라고. 아, 지옥으로 갔다가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와. 전령 안 바뀌었지. 나이스. 아, 까비. 가보자. 아, 그래도 밝아요. 네. 확실히 CS 차 나고 체력 차 나는데 타워 이거 투권 드리면 하나 더 긁히면 퍽. 그래서 지금부터 시비가 뭔가를 해주냐가 중요해요. 지금 유미 태우고 막 바위가 돌아다니잖아요. 어, 갑자기 저... 나와 이거 위험해요. 오,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차가 또 열리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이 한타 그 상태가 당장은 힘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텔도 있고요. 그 상태 낀 한타라면 농심 아직 모르긴 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상태를 합류! 대놓고 부르면서 이게 피오라가 탑에 밀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결단 내려야 맞죠. 돼요. 그러면 또. 일단 전력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고 이거 약간 스테이시도 예. 그래서 이거 한 번 한타각을 예. 서로 볼 거. 스테이시 되었어. 그러면 또 옆에 이러면 어! 드르르르르르르르 아, 근데 바위가 살짝 빠지고 전면 빠졌고요. 예, 일단 그 등군요. 그 다음 아래로 쪼매! 쪼매 탈진 이후에 녹이면 왔어요. 일단 제가 제리 뻥했습니다만 아, 이게 못 녹였고 아니 쪼매 그래도 피오라는 또 미드. 피오라는 또 미드에 혼자 있어요? 네. 그리고 전령도 이미 세주아니가 먹었어요. 아,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디플라스기아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거 녹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멸이 있긴 한데 궁극도 활용 잘 못하면 뒤로 어떻게 아, 근데 역으로 한번 땡기면서 크산테 궁극 역으로 뺏어가서 땡겨놔가지고 네. 그래도 끌고 가긴 했는데 루시안을 납치했습니다만 울버리 버드 빡빡빡빡빡빡 심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용자 80초인데 이거 또 줘야 되는지 뭐 줘도 1대 3 사이 위치 사이 위치 깜짝이 네, 그래서 바위 쪽에 있다 넘겼고요. 밀어내고 어, 아, 그래. 아, 실비 여기 넘겨 실비 안죠. 이거는 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지옥에 다 왔어요. 지옥행 열차를 급행 예. 열차를 탔습니다. 예. 지옥 문... 바이탈은 유지해야 돼요. 예. 바이탈은 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드래곤 쪽은 힘이 없으니까 바론 쪽에서 약간 낚시하는 것 같은데 농심 레드포스가 실제로 아즈레가 있으면 바론 트라이 뭐 종종 나오긴 하니까요. 예, 속도 꽤 나오죠. 그래서 또 근데 그때 앞으로 들어가서 데프트 일단 쳐봐 답답해. 그 사람 쳐보자. 일단 우리 아지르야. 예. 이러면 그 사태 순간이 높게 올라가면서 상태 먼저 오고 강차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자. 세준이도 내 생각이겠죠. 해보자. 아지르고. 아 근데 사일러가 예. 먼저 들어왔어. 아 시간 그러면서 와 미사 미사예요. 아 한 명 죽고 하나 둘 두 명. 예 그래서 든든. 디플러스 기아가 상대 LI 아~ LI 바론을 응징했습니다. 에바네요. 예. 아. 근데 원래
응징 당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했어요. 예. 그렇죠. 아 이거 솔직히 그치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이해한다는 이해하죠 거예요. 이해하죠.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게임은 저가고 있어, 뭐라도 해야 돼. 예. 근데 뭐 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럼요. 우리 먹어 예. 어쩌라고요? 그것도 안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진짜 여기서 뭐 어떻게 운 좋게 잘 되는 걸 노려본 거예요. 한타든 발언이든.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것도 쇼메이커가 들어가서 이미 메이킹을 너무 잘했고요. 다 넘겨왔고. 아, 네. 심지어 캐니언이 또 저렇게 마무리까지 빡 하니까 제리가 한 4코어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장의 집에 저 그래도 삭제! 유미라도 살렸으니까 유미 입장에서 또 갈아타면 되긴 되는데 아, 네. 바이가 한번 에라이 네. 걸어봐야죠. 한번 더! 어차피 이렇게 된 거야! 열차 타자! 잡아보자! 에라이! 지금 에라이! 뒤쪽! 피오라라도! 삭제! 너라도 잡는다! 네, 잡기 잡았는데 근데 넥서스가 문제예요. 예.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박혀! 이러면 PS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페리! 와! 페리가 켜! 그 다음에 안 볼게! 안 내려가온다! 안 내려가온다! 방제 지정 있습니다. 루시안 일로 와. 넘기나요? 루시안 일로 와. 루시안 일로 와. 700골 좀 대놓고 가. 1000골 네. 대놓고 가. 돈 내놓고 가. 아, 쇼메 잡았어요. 그래서 농심 레드버스의 대박이야. 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대기 중. 이거 똑바로 서라 피에스타. 끝났다고요? 든든히 피오라를 순간적으로 끌고 오면서 네. 고립시켰고요. 그 다음에 디플러스 기아가 살짝 빨려 들어오는 거를 잘 받았었죠? 이게 제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타프터였죠. 상대 빨려 들어왔을 때 궁극기 스택 쌓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 만약 여기서 아즈르와 연계가 되면서 상대를 싹 다 섬멸했으면 그러니까 이 박수소리만 한번 나누면 되는 건데 에이, 플러스 기아 너넨 뭐 맞으면 안 죽냐? 그쵸? 제이치 안돼! 투라이카! 버티자! 그래 꽉찬 직구로 들어가가지고 이미 완전히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빠지면 빠지면 안 돼요. 보지 없던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지면 안 돼요. 유미 밀어내기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서 나와야 돼요. 넥서스 버티고 넥서스 지네. 내가 바로 대시 있어. 먹쟁이 나온다. 미우제이 조금 나오고. 아 이번에 제리 한번 봐봐. 아 제리 오플 앞라인부터 제리 공 버프 있어. 제리 공 제리 버프 있어. 버프 있어. 제리 공 끊자. 제리 공 끊자. 노플이긴 해. 아, 오케이. 제리한테 좀 빨리긴 한다. 버프 4초. 와, 나 타워 치던가 그냥. 타워 치던가. 타워. 어, 살려줘. 야, 뭐야 이거. 납치 당했어. 선수분들. 네,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했고요. 창대창으로 데이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일방적인 게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디플러스 기아의 경우 네. 이번에도 그런 게임 중 하나였죠. 그렇죠. 많이 압도적이긴 했어요 솔직히. 네. 뭔가 장면이 하나 나오진 않았는데 또 켈린 선수가 그 바텀에서 헤일 안 보이는 곳에서 썼던 그 헤일도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요즘에 좀 서포터가 좀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판만큼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